괜찮아. 반쪽 버려. 내게 차지 말이야. 일단은 괜찮아. 그 팬이 누군가? 새봉 많이 왔어. 새봉 많이 왔고. 건강하냐고. 안 죽었고. 새봉 많이 왔어. 새봉 많이 왔어요. 근데 어색해요. 이게 축구 선수들 워낙 친하니까. 우영, 저희가 모인 이유가 뭐죠? 오늘 승부를 본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 MBC 2019 아육대. 이번 설에 처음 선보이는 승부차기 종목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 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입니다. 패스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굴린 샬리입니다. 우승이야, 이찬 선수입니다. 아! 가족이죠, 거의. 가족이에요, 저희가. 현영민 선수입니다. 물. 유상철? 유상철 감독님. 멀티플레이어로 되게. 맞아요. 임혜수. 우와. 영상 봤거든요. 지나가는 차 문역은 딱 들어가는 거. 자, 오늘 내 차. 그래? 오! 오! 됐다, 이거. 오! 오! 됐다, 이거. 와, 그 정도로 정확히 넣을 수 있으면은 승부차기 걱정할 게 없는데? 그죠. 선생님은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렇지. 우리가 걱정이. 우리가 그렇지. 대한민국 프리카메 이천수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그런 정확도와 그 슈팅의 스피드 약간 이런 거를 골키퍼와의 기싸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골을 넣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힘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그 힘을 조금 전수받고 싶어요. 다리 힘이 별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가지고. 전 약간 드리블 이런 거 있잖아요. 승부차기의 드리블은 승부차기도 형 괜찮은 게 아닐까? 페이크 하잖아요, 모션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배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다들 진짜 너무 잘생겼다. 완전 나 오징어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찬입니다. 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영입니다. 아, 네, 정석입니다. 정석입니다.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잘 맞네. 정말 잘 맞습니다. 야, 때문에 또 봐 우리 가족. 가족이야. 패스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 보이스입니다. 더 보이스입니다. 네. 승부차기 중요한 게 뭡니까? 승부차기는 운이요. 오, 운도 될 수 있어요. 운도 될 수 있고 심리전. 심리전. 하나 해주세요. 슈팅. 그렇지. 아마추어들의 시합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 골키퍼들이 뭐 방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만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밀어내면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오. 오. 와, 너 진짜 영광인 줄. 와, 저 영광입니다. 와. 근데 이천수 선수님 공을 막는. 골키퍼는 그 보고 뛰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조건 뛰고? 무조건 뛰어야지. 골키퍼는 얘가 찰 때 제 느낌이 오른쪽. 그다음 보통 오른발 잡이나 아마추어들은 이쪽으로 많이 차.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 네. 반대로 이거 어디로? 이거 딱 자기가 따라가려고 해도 공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자, 하나. 보는 걸 좀 좋아해갖고. 아, 그냥 보는 아이가. 자신감은 당연한 거니까 자신감 있게 그냥 아무 때나 이게 사이드로 내가 줄로 차겠다 하고 쑥 밀어버리면 돼. 네. 오! 나보다 더 잘 차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듯이 보통 이쪽으로 다리가 인사이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로 차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원래는 쉽지 않으니까 전부 하면 되지, 진짜. 그치? 가운데로 보고 차도 절로 간다고. 그렇지! 와우! 차도 절로 간다. 그렇지! 와우! 맞아, 괜찮아. 어떻게 막을 거야? 아니, 잘하는데? 생각보다. 해야지.
그렇지. 아~ 이거 봐. 1등 하겠다. 1등 하겠다. 골키퍼하고에 대한 심리 싸움이 가장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범을 한번 볼게 돼요. 이게 승부차기를 보면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여기다 찰 거야. 막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골키퍼가 굉장히 헷갈린다고. 제가 진짜 저쪽으로 찰래나? 그러면 이렇게 차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적인 거에서 이게 나 이리로 찰 거야. 오. 자 이렇게 되면 와 이거 정말 긴장되는데요. 자 내가 얘기했더니 심리적으로 네. 못 넣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못 넣어. 네 알겠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잘 차는 방향으로 무조건 차는 거야. 네. 하이. 잘 차.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너무 정면이었다. 야 아니 우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차는데 단판 지금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승부차기. 그러니까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파워 이 인사이드보단 인스텝으로 강하게 슈팅 때리는 게 네. 오히려 지금 공이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다섯 여섯. 와. 이거 제대로 들어왔다. 강하게 인스텝으로 힘을 실어가지고. 오, 좋았어, 괜찮아. 야, 웃지 마, 못하겠잖아. 훅. 오,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오, 요. 오, 요. 잘 쳤다. 잘 쳤다. 아, 축구를 좀 원래 했었어요? 이거는 재능이라고 하죠. 그래 재능이죠. 네. 재능인데 재능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좀 스피드가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됐는지 미션 하나 준비했거든요. 미션이요? 한 2년 전인가? 그 농구 볼 때 넣은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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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지금 준비한 게 그 정도의 미션이에요. 아, 그 정도 아닌가요? 와, 그 정도요. 그럼 제가 지금 저거를 끌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가까워 보여도 이게 미션이 힘들거든. 그게 뭐예요? 와, 괜찮아. 어이, 어휴, 저 맞고 와서. 이런 게 이런 게, 아. 오! 왜 이렇게 잘했다, 아깝게. 아, 완전 살렸어요. 진짜로 우리 국가대표들이 심리적인 훈련을 할 때 그 한 가지로 오늘 내가 갖고 왔거든. 저게 뭐 아. 와 이거 신발이 장난 아니지.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랑 그다음에 타이밍 이런 거. 근데 진짜 세게 때려. 아, 국가대표. 아, 시작. 참. 와, 힘다니까. 오, 이제 참. 아, 역시. 아, 때리셔야 돼. 아, 때리셔야 돼. 아니, 못 때리겠어요. 자, 오, 나이스.
아 근데 진짜 잘 피하신다. 오. 아 내가 보기엔 민호 씨한테 내가 맞을 것 같아. 참. 나이스. 나이스 리노. 골키퍼하고 나하고의 싸움이니까 네. 그 심리적인 것만 좀 알고 있고 내가 그 심리전을 좀 이기면 충분히 오늘 승산했어. 하나, 둘, 세 번, 세기, 화이팅! 예스, 예스! 됐어! 이겼어. 네 명이서 이렇게 좀 손을 한번 잡아요. 어, 좋습니다. 방광훈련 하듯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 자리로 쭉 당겨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너 뭐야? 오른쪽 앉아보세요. 아니, 딱 이렇게 무릎에, 무릎을 11자로 해가지고 딱 중심을 뒤로 좀 엉덩이를 뒤로 빼서 딱 그냥 고정된 상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한 바퀴씩 돌아보자고. 잘 맞아요. 우리 팀 잘 맞아요. 뭐 배운 거야? 잘 찬다. 아, 심리. 구성 아니면 차지 말라 했어. 구성으로 들고 아, 하지 마.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힘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펌핑도 하고 지금 힘이 빠진. 오! 오케이! 이제 한쪽 버려, 그냥. 괜찮아. 괜찮아. 온 힘을 써. 이번에 너무 끝나요. 너무 끝나.